자, 전 시간은 시리즈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시리즈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모양의 그 데이터들을 행과 열로 저장을 하는 2차원 모양의 그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원 모양의 자료 구조. 데이터를 2차원 행과 열 컬럼이죠. 행과 열 2차원 형태로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 클래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다스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 타입일까요? 데이터는 중괄호 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죠? 데이터는 클래스가 무슨 클래스의 객체일까요? 모르시겠어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타입은 여기서 타입 데이터 이렇게 하면 뭐라고 출력할까요? 아무도 모르세요?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딕셔너리. 이거 지금 딕셔너리 만든 거예요. 딕셔너리. 키밸류 아무것도 없지만 딕셔너리 만든 겁니다. 엠프티 딕셔너리 만든 거잖아요. 그죠? 자, city라고 하는 키값 주도록 하겠습니다. city라고 하는 키값에 서울 곱하기 3 곱하기 경기 곱하기 3 이렇게 할게요. 자, 그다음 이어라고 하는 키값에 2022 곱하기 2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탑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그냥 숫자를 대충 쓸게요. 뭐 0.89, 0.91, 0.92 뭐 이렇게 쓰고요. 1.1, 1.3, 1.31, 뭐 이렇게. 뭐줄 수도 있죠. 1.25 이렇게 할까요? 자, 어떻게 생긴 데이터인지 아시겠어요? 출력해 볼까요? 지금 딕셔너리 만든 거예요, 딕셔너리. 자, 얘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서울, 이거는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 요거는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리스트, 맞습니다, 리스트. 문자열 한 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고, 리스트에서 곱하기 3은 무슨 뜻이에요? 리스트에서 곱하기 3은 요거를 세번 반복하겠다죠. 네. 자, 경기. 이것도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세번 반복하겠다죠. 경기를 세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하기는
리스트와 리스트의 더하기겠죠. 리스트와 리스트의 더하기는 어떻게 해요? 두 개의 리스트를 하나의 리스트로 연결해 주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이것도 리스트입니다. 숫자 3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고요. 숫자 3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두 번 반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다시 반복돼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숫자 3개 저장되어 있는 숫자 6개 저장합니다. 숫자 6개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 그래서 숫자 6개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 그래서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키는 전부 다 문자열이고요. 3개의 밸류는 리스트 형태로 이루어진 전체는 딕셔너리 타입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딕셔너리. 이건 딕셔너리고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뭐예요? 데이터죠. 뭐 인덱스, 컬럼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데이터만 주셔도 돼요. 그죠? 자, 우리 위에서 데이터 딕셔너리로 만들어 놨어요. 데이터 이렇게 하고 넘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했습니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다예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해되시죠?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인데 컬럼이 몇 개 있는 시티. 이어 팝이라고 하는 세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행은 몇 개 가지고 있는 0번부터 6번까지 6개의 0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6개의 그 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오라클에서 테이블하고 똑같죠. 오라클하고 테이블, 오라클의 테이블하고 똑같아요. 그죠? 테이블에는 컬럼의 이름이 있고 번호가 01234 자동으로 행마다 01234라고 자동으로 매겨져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은 행과 그리고 열의 행과 열의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서울의 2020년 인구, 뭐 서울의 2021년도의 인구, 서울의 뭐 2022년도의 인구. 숫자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만든 숫자니까. 네. 경기도의 2020년 인구, 경기도의 2021년 인구, 경기도의 2022년 인구, 뭐 이런 의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데이터 프레임은요, 프린트로 출력할 때하고 익스프레션으로 출력할 때가 다릅니다. 실행해 보세요. 어때요? 어떤 게 더 보기가 좋아요? 프린트 문으로 데이터 프레임 출력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익스프레션으로 자동 출력하시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그 여러분들 HTML로 테이블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 로 만들고 마우스 올라갈 때마다 테이블에 이렇게 음영 처리되고 이런 거 CSS로 하잖아요. 그죠? 요거 자동으로 만들어줘.
되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는 프린트로 출력하나 익스프레션으로 출력하나 내용이 똑같은데 데이터 프레임은 프린트로 출력할 때와 익스프레션으로 출력할 때 모양을 보시면 그 익스프레션으로 출력을 하실 때가 훨씬 더 보기 좋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테이블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은 뭐다? 데이터 프레임은 테이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은 테이블이다.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데이터 프레임의 몇 가지 속성들, 프로퍼티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출력을 할게요. shape 속성이 있어요. shape. 데이터 프레임, 우리 아까 이름, 데이터 프레임 이름 뭐라고 했었죠? df라고 했었죠. df.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shape. 일단 먼저 출력을 해볼까요? 자, 6 곱하기 3이라고 나와요. 6 곱하기 3. 자, 이거는 무엇을 주는 걸까요? 결과가. 앞에 있는 게 로우의 개수. 로우의 개수, 뒤에 있는 게 컬럼의 개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튜플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튜플을 저장하고 있고요. 튜플에서 첫 번째 값은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의 개수, 행의 개수. 튜플에서 두 번째 원소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도요,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range 인덱스라고 돼 있어요. range 인덱스인데 시작값은 0, 끝나는 값은 6. 그리고 얼마씩 증가한다? 1씩 증가한다.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행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에요. 로우에 붙어 있는 레이블을 의미를 합니다.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요.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df.columns 출력을 해볼게요. 컬럼즈는 인덱스래요. 인덱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래요. 인덱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인데 city, year, pop이 저장되어 있대요. city, year, pop이 저장되어 있대요. 이거 뭘까요? 이거 뭐냐면 열 컬럼 레이블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다 그러면 인덱스다라고 하면 여기 행에 붙어 있는 레이블을 의미를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스라고 하면 컬럼에 붙어 있는 레이블을 의미를 합니다. 컬럼에 붙어 있는 레이블. 두 개, 인덱스와 컬럼스 구별하셔야 돼요. 인덱스와 컬럼스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그러니까 열을 선택을 하는 거죠. 컬럼 선택이라고 할게요. 컬럼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간단하게 줄여서 df라고만 할게요. df. 이렇게 하시고 이 안쪽에다가 컬럼 인덱스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럼의 레이블을 써주시, 컬럼 이름이라고 할까요? 컬럼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컬럼 이름을 쓰실 때에는
따옴표를 쓰셔가지고 문자열로 남겨주시면 돼요. 문자열로만.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점을 쓰시는 거예요. 점을 쓰시고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방식은 항상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항상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항상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컬럼 이름이 파이썬의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인덱스 연산자 안에 문자열을 써주는 거기 때문에 컬럼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컬럼 이름이 파이썬 변수 이름 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변수 이름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변수 이름은 영문자와 숫자와 언더스코어 밑줄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과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규칙. 이 두 가지 규칙에 맞으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두 가지 규칙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이렇게 쓸 수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는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컬럼 이름이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속성, 즉 변수 이름이나 메서드 이름, 속성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속성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컬럼 이름 자체가 뭐 썸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 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df.sum이라고 했을 때 얘는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메서드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헷갈리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에 sum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있으면 컬럼을 선택할 때는 sum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호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아시겠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컬럼 이름 써주는 경우, 그 다음에 점을 쓰고서 컬럼 이름을 직접 쓰는 경우,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 방법이 더 편리하기는 해요. 타이핑 수를 더 줄여주니까.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 컬럼 몇 개 있어요? city, 이어, pop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쵸? 데이터 프레임에서 팝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 컬럼 이름이 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은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을 하게 되면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일까요? 01234라고 인덱스가 있고 값들이 있고 데이터 타입이 있고 이거 뭐 출력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엇을 출력하는 모습과 똑같습니까? series를 출력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series잖아요, series. 1차원 데이터. 데이터들이 1차원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데이터들마다 인덱스가 붙어 있고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가 있고 이거 뭐예요? 시리즈죠, 시리즈. 판다스의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를 선택할 거잖아요. 이렇게 컬럼 하나를 선택을 하면 컬럼 하나는 뭐다? 시리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리즈들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모양의 자료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df.pop이라고 해볼까요? pop? 자, 근데 결과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결과가 다르죠? 어? 이거 뭐예요? 좀 이상한, 출력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쵸? pop이라고 하면 pop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출력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거 뭘까요? 이거 뭐냐면 팝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컬럼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팝은 데이터 프레임이 원래 갖고 있었던 속성의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이 아니에요. 두 개가 다른 결과를 줘. 다른 결과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city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해볼까요? 이거는 두 가지가 다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 점 데이터 프레임 city 요거나 df 점 city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결과를 줘요. 그죠? 데이터 프레임의 city 컬럼 데이터 프레임의 city 컬럼.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컬럼을 선택할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팝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 메서드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컬럼 선택이 아닌 거예요. 메서드 호출이 되는 거지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이름인 거지 컬럼의 이름으로 인식이 되지 않아요. 인식이 되지 않고 얘는 컬럼의 이름으로 인식이 돼요. 컬럼의 이름으로. 네. 근데 city라고 하는 단어는 데이터 프레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도 컬럼 선택이 되고 요렇게 해도 컬럼 선택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서 첫 번째 방식은 항상 사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식은 가능할 때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다. 요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